자, 안녕하십니까. 남자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페에 가지 않고도 카페모카를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모카,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 음료죠. 그러면은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커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커피를 요 앞에 보이시는 이 휴대용 에스프레소 추출기구인 스타레소라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 추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모카포트나 아니면 뭐 에어로프레스든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근데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거 없다 하시면 카누입니다. 이 카누를 조금 진하게 타가지고 커피 원액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걸 쓰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카누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커피 원액 외에 필요한 거는 또 우유. 우유가 없이 그냥 물로만 만들게 되면 뭔가 니 맛 내 맛도 없이 맹숭맹숭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유를 쓰시는 거를 굉장히 권합니다. 그리고 초콜릿. 제일 중요한 초콜릿이 필요하죠. 우리가 카페에서는 초코 소스나 아니면 초코 시럽이나 아니면 이런 초콜릿들을 직접 녹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초코 소스 막 이거 큰 거 사갖고 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마켓 가면은 파는 이 가나 초콜릿입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뽀사갖고 녹여서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먹을 거야 하면은 초코 소스 좀 소용량도 팝니다. 그런 관계 조그만 거 사가지고 쓰시는 것도 편리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프렌치프레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조금 우리가 있어 보이는 카페모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얼마 안 하거든요. 인터넷에 프렌치프레스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페모카 위에는 생크림을 올리냐 안 올리냐 뭐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안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크림이 없어요. 생크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쳐서 올리든지 아니면 휘핑기계 넣어서 이렇게 짜서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그런 도구들이 없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생크림이 없이 이렇게 우유와 프렌치프레스만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카페모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커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누를 먼저 물에 녹여 줄 겁니다. 저는 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넣을 겁니다. 이거는 뭐 기호에 맞게 하나만 하든 두 개를 다 하든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뜨거운 물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적당히 잠길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 진한 액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초콜릿을 넣어서 녹이시면 돼요. 이 뜨거운 물이 식기 전에 빨리 녹여야 되거든요. 저는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 보니까 요 네 조각은 넣어야 되겠네요. 요걸 바로 넣으면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셔갖고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잘 녹여보겠습니다. 자, 금방 다 녹았죠. 이렇게 다 녹고 나면은 얘가 조금 끈적해져요. 이렇게 끈적해지거든요. 조금 보시면 이런 알갱이 같은 게 보여요. 좀 덜 녹은 느낌. 요거는 굳이 끝까지 다 안 녹이셔도 돼요. 굳이 녹이지 말고 먹으면서 입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좀 씹히는 맛도 있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꼼꼼하게 녹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덩어리가 없이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 원액이랑 초콜릿을 녹인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 안에다가 우유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우유 찬 우유 넣으면 뭐지 되겠습니까? 아이스 모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잔에다가 얼음 넣어와가지고 우유 붓고 요놈 쫙 부으면 아이스 모카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춥죠? 겨울입니다. 뜨뜻한 거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이 우유를 데워와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나 혹은 냄비에 넣고 조금 끓이셔도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데우든 냄비에 끓이든 주의할 점은 너무 높은 온도까지 올리면 막이 생기고 우유 특유의 비린내가 가열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온도로 데우지는 마시고 조금 뜨뜻하네 따끈따끈하게 좋네 하는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면 돼요. 대략 70도 정도. 어우 뜨거워라 이런 느낌 들면 안 됩니다. 까면 냄새가 좀 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인 취향입니다. 아유 난 뜨거운 거 좋아하면 그냥 대파 보세요. 막 걷어내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저 비린내 뭐 나면 어때요? 그러면 이마를 대파 오겠습니다. 우유를 대파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프렌치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펌핑을 해서 거품을 조금 만들어 줄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넣고 때리면 됩니다. 자 우유 이 프렌치 프레스에 우유 넣어서 펌핑을 할 때는 우유 양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넣고 때리면 밖으로 오바이트 빡빡빡빡 해요. 그러니까 절반에서 조금 밑으로나 절반보다 조금 위로만. 자 쳐보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절반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양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펌핑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요 놈을 그냥 붓지 마시고 우린 조금 집에서 묵더라도 있어 보이게 묵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집에 흔히 있는 이런 밥숟가락 있죠. 요걸로 앞에 주둥이 부분을 딱 이래 막고 부어주세요. 이래 막고 부으면 거품은 딱 막히고 밑에 우유 부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우유 먼저 넣어서 레이스랑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거품 뜨가 올리면 하얗게 데코레이션이 됩니다. 자 부어볼게요. 주둥이 요래 딱 막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밑에 빠져나갈 구멍 놔두고 요게 딱 이렇게 막아주면 요 부분 빈 부분으로 우유만 나가거든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부어준 다음에 요 안에 거품이 있습니다. 이 거품을 숟가락으로 퍼서 위에 올려줄 거예요. 자 이게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겠지만은 여기에서 위에 초코 데코레이션이 쫙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집에 이런 감자 깎는 칼 한 개씩 있을 겁니다. 예, 이 감자 깎는 칼 이용해 가지고 초콜릿을 깎아서 올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냥 쭉쭉 깎아서 올리면 됩니다. 자 카페 모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에 감자 깎는 칼로 초콜릿만 조금 깎아줘도 좀 먹음직스럽게 생기죠. 그리고 위에 흰색 거품을 쫙 덮어주고 초콜릿을 깔아줘야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볼까요? 이런 거품 있는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런 땡기듯이 먹으면 거품만 쭉 들어오고 별 맛이 없거든요. 입술 푹 담가가지고 밑에 애까지 깊이 쫙 당겨줘야 정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 딱 묻고 나면 위에 거품 딱 묻으면서 거품 위에 초콜릿 가루들 딱딱 붙어 있거든요. 안에서 커피 딱 한번 삼키고 쇠바닥 깎고 이래 묻으면서 초콜릿 맛 한번 더 느끼고 아 이거 뭐 2단 콤보 더 갑이네요. 한번 더. 아주 좋습니다. 야 이건 뭐 누가 집에 놀러 오거나 했을 때 커피 한잔 묵고 갈래? 딱 한잔 타주면은 작살납니다. 예? 완전히 작살나지요. 날도 춥고 한데 뜨뜻한 이런 카페모카 한개 타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지금 제가 카누를 써가지고 커피 베이스를 만들었죠. 그런데 카누를 빼고 그냥 우유하고 초콜릿만 갖고 만들면은 핫초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초콜릿 이 지금 가나 초콜릿은 제가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먹었을 때 달지도 않고 적절합니다. 저는 이 농도가 좋아요. 근데 단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초콜릿 한 조각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에 뿌리는 초콜릿을 많이 뿌리면은 더 입술에 묻은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이 초콜릿하고 프렌치프레스하고 카누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요런 카페모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드리면서 이런 거니 어디서 빼앗노 하모 남자 커피 채널 보고 빼앗다 구독 좀 해라 하고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